번째 포인트, 공업 재료 일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재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재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며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목재는 주로 건축과 토목 등의 구조재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공이 쉽고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디자인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재는 여러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공급이 풍부하며 지속적입니다. 가벼우며 가공이 용이하고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큽니다. 목재는 열 전도율이 낮으며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재질이 부드럽고 종류가 다양하며 아름다운 무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가격이 낮아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재의 단점으로는 풍화 및 부패의 진행이 빠르게 됩니다. 이 가연성으로 화재의 우려가 높게 됩니다. 이 바로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숭례문이 방어로 인해서 한 번에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 목재이기 때문이죠. 이 목재는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축과 변형이 심하게 됩니다. 이 또한 목재는 방향성이 있어서 재질의 균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목재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엽수는 주로 성백과 식물로서 가벼우며 연재에 속하게 됩니다. 이 나이테인 춘재와 추재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추재율이 70%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서 추재율이라는 것은 나무 하나를 베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침엽수는 결이 곱고 단조롭기 때문에 대장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조재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침엽수의 종류로는 소나무, 전나무, 화백, 은행, 비자, 삼, 가문비, 편백, 미전, 적삼, 민호송, 솔송나무 등이 있습니다. 저 한엽수는 송백과 식물 이외의 것으로서 경질이 많으며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건조가 오래 걸리며 건조 후 변형이 심하고 가로방향으로 퍼지면서 성장하는 것이 많아서 취재율이 50% 이하로 낮게 됩니다. 이 표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주로 장식재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내장수는 외떡잎 식물로서 대나무, 등나무, 야자수, 종려나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장수는 주로 공업재료 및 공예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재의 종류 및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재의 조직은 심재와 변재, 나이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재는 목재의 수심 가까이에 위치한 색으로 짙은 부분의 조직을 말합니다. 이 심재의 경우에는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크며 수축 변형도 변재보다는 적어서 양질의 조직에 속합니다. 이 단점이 있다면 심재는 갈라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변재는 목재 바깥부분인 껍질 쪽의 옅은색 조직을 말합니다. 심재보다는 무르고 연하며 탄력성이 우수하고 수액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건조수에는 수축 변형이 많게 되고 심재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나이테는 흔히 목재의 나이를 알아보는데 많이 쓰이게 되죠. 이 수심을 중심으로 하는 둥근 형태의 모양을 바로 나이테라고 합니다. 이 나이테는 수목의 성장 연수나 강도의 표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나이테는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생기게 되고 춘재부와 추재부를 합쳐서 나이테로 보게 됩니다. 이 주로 나이테가 뚜렷한 목재는 침엽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목재의 성질입니다. 이 목재는 함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율은 목재에 포함된 수분을 완전히 건조한 목재에 대해서 백분율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함수율에 따라서 기건재, 전건재, 생목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은 인하점, 착화점, 발화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인하점은 180도씨 전후에서 열분해를 시작하여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화점은 250도에서 290도씨에서 발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발화점은 350도에서 450도에서는 화기가 없어도 스스로 자연 발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재 제품으로는 합판과 집선 목재, 섬유판, 파티클 보드가 있습니다. 자, 합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합판이라는 것은 베니어 합판의 준말로 5에서 10%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으며 두께 5mm 이하의 단판을 3, 5, 7, 9 등의 홀수로 교차시켜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합판은 여러 개의 단판이 모여서 합판을 이루게 됩니다. 자, 집성 목재는 두께 10에서 30mm 정도 되는 단면을 섬유 방향이 평행하도록 겹친 다음에 접착한 목재로 강도를 높이고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으며 길고 단면이 넓은 대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섬유판은 볏짚과 톱밥, 파지, 침전펄프 등을 원료로 해서 합성수지, 내수재, 접착제를 첨가시켜 가공한 것으로 흡음이나 단열재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파티클 보드는 사용하지 못하는 목재나 나무 조각을 잘게 조각을 내어서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규쳐서 만든 건재를 말합니다. 표면에 목재의 잔조각들이 불규칙하게 무늬를 형성하고 있으며 섬유 방향에 따른 방향이 없고 각 방향의 강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도가 크고 내마멜성, 경도가 높으며 변형 또한 적게 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칸막이나 가구 전자제품의 케이스, 실내 장식재, 악기나 천장재, 방음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